자, 개정 영어 지약 3인 7과 Supplementary Reading 그러니까 본문 암기용 4페이지 설명합니다. 토마토즈 토마토들인데 화성의 토양에서 길러지는 토마토들. 토마토즈랑 그런 중간에는 당연히 뭐 that are 또는 which are 이게 생략되지. 설마 이게 나오진 않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또 표시해 놓을게. 그 명사 다음에 PP, ing, 전명구 나오면 그냥 다뭐 생략돼 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랑 비동사. 알겠지? 여기 빨간색이 아니지. 이거 표시하고 넘어갈게.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여기 that 없는 건데 끄집어낸 거 알겠지?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의 that 같은 거. 1번, 2번의 that은 종속 접속사 되신 거 알겠지? 왜? that 앞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구조 나오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 그것은 가능하다인데. 앞에 대시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대시 너는 생각하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당연히 이거 that which로 바뀌어 못 바뀌어 못 바뀌지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4번의 that은 왼쪽에 명사가 나온단 말이야 오른쪽에 불완전 즉 관계대명사 주격이야 주격은 언제 생략해 뒤에 비동사 나올 때 같이 생략하지 내가 생략해 놓은 걸 갖다 끄집어낸 건데 여기 that 뭐로 바뀌어도 돼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앞에 선행사 사람이 아니니까 그지? 자 그다음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뭐가 이시 가주어 투가 진주어 토마토를 기르는 것이 자 이게 영어 특징인데 그러니까 grow 뜻이 뭐니? 자라다요 아니야 그러니까 grow 다음에 전명구나 부사가 나오면 자라다야 근데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기르다야 그러니까 동사 오른쪽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형식에서 오형식까지 결정하는 건 오른쪽에 뭐가 나오는가?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삼형식. 토마토를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On Mars, 화성에서. You may think, 너는 생각할 것이다. 뭐라고? That's just limited. 대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문장 전체지. 앞문장 전체는 아니고 토마토를 화성에서 기르는 것. 이거 얘기하겠지. 그지? To grow tomatoes on Mars. 몇 단어? 1, 2, 3, 4, 5. 네 단어로는 당연히 Growing Tomatoes on Mars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이 뭐 가리킨다고? 화성에서 토마토 기르는 것. 야 이거 영어 나올 때 해석은 기본으로 돼야 된다. 뭐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해. 요거 갖다가 해석하는 거 연습을 해.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보라고. 오른쪽에 해석 나온 거랑 오른쪽에 나온 거 갖다가 Do you think it is possible? 너는 생각하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To grow tomatoes 토마토를 기르는 것이 on Mars. You may think. 그러니까 여기 보고는 영작하는 거, 그렇지? 이거 암기한 거 테스트하고 왼쪽 보고는 해석하는 거, 토마토를 기르는 것이 이렇게. 너 생각할지 모른다. That's just limited. 그것이 단지 제한되어져 있다고. PPP 수동태 이 개념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limited가 제한된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거 대신에 restricted 뭐 이걸로 봐도 되고, 그렇지? 자, 그것이 단지 제한되어 있다고. 뭐에? 우리의 상상력과. Imagine, 동사인데, imagination, 명사지. 요거 바뀐 형태 또 있거든. 요거 주의해. 그런데, 빨리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과 함께. 그 without이 만약 뭐뭐가 있다면. 그지? 뭐뭐가 있다면. without은 뭐뭐가 있다면. 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발전하는 빠르게 디벨로핑하는 발전하고 있는 디벨롭드면 그냥 발전이 완료된 거야 발전 끝난 거야 그건 아니지 디벨로핑이야 그래서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과 기술과 함께 즉 기술이 있기 때문에 we may able to 왜 잘렸냐 이거 여기 we may be able to turn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이다.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지. 앞에 may가 있으니까 뭐뭐 할수 있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Turn A into B에 이거야. A를 B로 바꾸다. A는 당연히 예지. Into B가 요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수 있다. Turn A 할수 있다. Into B, B로. 즉 현실로. 그러니까 A가 뭐야? Search on imaginative idea. Search 빼고 외워. Imaginative가 상상력이 풍부하냐? 이거 먼저 얘기할게. 요거 imaginar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걸로 바뀌면 안 돼.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ry 위에 단어창에 있다. 그거는 상상의.
상상에 대한 형용사야. 그렇지? 상상의 조건, 뭐 상상의 나래 뭐 이런 거 할 때 이건 상상력이 풍부한, 그래서 inventive나 creative랑 비슷한 거고, 다시 얘기할게. 요거 imagine 시리즈 다른 형용사 바뀌면 안 돼. imaginary, imaginable. 그렇지? 이거 바뀌면 안 된다. 자, 외워볼까 이거? We may be able to turn.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we 바꿀 수 있다. be able to turn A into B. 자, 안 이어지는 문장이었으면 얘기해. 외우는 거 10번 보여줄게.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아직. 근데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거니까 may가 들어간 거고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 그래서 may B. 그렇지? may can 하면 틀려. may be able to turn A. A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into reality. 현실로. A 자리에 뭐가 와서? 따로 외우라고. on imaginative idea.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간 거야? 대단히 서치. 됐지? A 자리에 이거 끼면 된다고. 끝. 외웠지? 자,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하든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단어나 다른 단어 바꾸면 realize 그냥 뭐로 바꾸냐? 요걸로 여기까지 we may be able to realize unimaginative idea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realize 자체가 현실화하다. 자, 그냥 말로 부를게. 어떻게 바꾼다고? turn부터 reality까지 그냥 세 단어로 네 단어구나. 요거까지 그냥 realize야. realize unimaginative idea into reality 굳이 없어도 돼. 왜? 그거 자체가 실현시키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turn search 뭐로 바꾼다고? realize to into reality 없애버리고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하나 더. search 대신에 이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렵게 나오면 여기 설명량에 적혀있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search는 자연스러운 어순이야.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얘기냐면 키 큰 남자가 a tall man이니 아니면 tall a man이니 뭐가 자연스러워? 번호를 매겨볼까? 1번하고 2번하고 얘가 당연히 2번이겠지? 뭐가 자연스러워? 이게 자연스럽지. 1번이 서칭 그냥 그 앞에 붙는 거야. such a tall man. 그렇지. 근데 so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그치? 이걸 갖다가 바꾸면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그 다음 어나 언 단수일 경우. 그렇지. so tall a man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바꾼다고? so on 아니 뭐라냐? so imaginative on idea. 그러니까 서치가 so로 바뀌면 on을 아이디어 앞으로 보낸다. 끝. 그렇지? so imaginative on idea. 다시 뭐라고? so imaginative on idea. 그러니까 on이 imaginative 뒤로 간다. 됐지? 자, in the very near future. 자, 바뀔 수 있는 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turn search를 갖다가 한 단어로 realize, 그 다음 search를 갖다가 다른 단어로 so로 바꾸면 어떻게 바뀐다? on이 imaginative 다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imaginative가 다른 종류 imagine 관련 형용사 imaginary, imaginable 바뀌면 안 된다. 왜? 이건 상상력이 풍부한인데 imaginary는 상상의, 그러니까 상상에 대한 형용사야. imaginable은 상상할 수 있는 이고. 그치? 그래서 creative나 inventive, invent가 발명하다잖아. 발명하려면 창의력이 뛰어나야 되지. 그래서 inventive나 creative, 창의력이 풍부한 이걸로 바꿀 수 있다. 자, recently 최근에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네덜란드 출신에 reported 보고했다. 뭐를? 인상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impressed로 바꾸면 안 되지. 그건 감명 받은 이기 때문에. That was from the Martian soil experiment. 그들의 화성 토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 됐지? That was 없던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 이거는 굳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they simulated 순서 쉽지?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이제 they 대신 쓰인 거지. 그들이 모의 실험했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의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 나가기 전에 우주에 있는 그 모의 실험을 하잖아. 시뮬레이션 하잖아. 이게 시뮬레이션이야. 뭔지 알겠지? 그 컨디션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했다. 그렇게 할게. 뭐 모의 실험 했다.
요거 이거 시뮬레이션 그렇게 외우고 스펠링 외우면 돼. 스티뮬레이트 되면은 뭐야? 이거는 자극하다지. 그지? 자. of growing vegetables. 야채들을 기르는 것의 조건들을 어떤 그 모의 실험했다. on Mars. 화성에서.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니까 화성이 아니라 화성이 아닌 곳에서 한 거지. 그지? by using soil. 토양을 이용함으로써 from a volcano 하와이에 있는 어떤 화산에서 나온 흙을 이용함으로써. 그치? 이게 화성에 있는 토양과 비슷한가 봐. They reported. 그들은 보고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 게 먼저고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거지. 그들은 보고했다. 뭐라고? That they had succeeded. 그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보고한 게 먼저야? 성공한 게 먼저야? 당연히 성공한 게 먼저지. 이걸 나중에 보고한 거지. 그들이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뭐에 있어서? 여기 인이 투로 바뀌면 뭐뭐를 계승하다. 그러니까 그 누구냐?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를 요새 무슨 나의 나라가 그 드라마 좀 하자. 태종이 태조를 계승했지. 그지? Succeeded 2가 나오면 뭐뭐를 계승하다. 인이 나오면 뭐뭐에서 성공하다. 이런 거 되진 않을 거야. In growing 10 different species. 10개 다른 종류를 종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보고했다. 토마토와 완두콩과 어떤 무를 포함해서 문대 한국무랑 다르게 좀 작은 무야. And that. 그리고 보고한 게 두 가지야. 여기 that과 여기 that. 알겠지? 자, 보고했다. 뭐를? 야채들이 may actually be safe. 아마 안전할지 모른다고. may가 없으면 안전하다는 게 검증된 거야. 확신하는 거야. 근데 may.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안전할 것 같아. 이 얘기야 그냥. 지는 안 먹고. 안전할지 모른다고. For humans to eat. 인간들이 먹기에. 먹기에 안전한. 이 물은 뜨겁다. 마시기에. 이거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왼쪽에 형사 나오면 뭐뭐 하기인데 투부정사 왼쪽에 for now of 나오면 이거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 알지? 자, they even argued. 그들은 심지어 주장도 했다. 뭐라고? 그들의 야채들이 아마도 더 건강하다고. 뭐보다? than those. 그것들보다. 이 도지가 vegetables 대신 쓰인 거지. 그렇지? 그들의 야채들. 어떤 야채들이야? 시뮬레이션 한 그 야채들이지. 그렇지? 그 뭐야? 그 어디서 나온 거야? 하와이에는 하와이에는 어떤 화산에서 나온 이 흙에서 어떤 야채를 길렀는데 그것이 더 건강할지 모른다고 주장도 했다. 뭐보다 그 야채들보다 도지가 뭐 이렇게 나고 야채들 vegetables that were grown 길러졌던 여기 도지랑 grown 중간에 뭐가 성립돼 있다고 that were 또는 which were 그치? 그 지구 토양에서 길러졌던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거지. 뭐 화성에서도 기를 수 있겠네. 건강에도 좋다니까 당장 가자. 그런데 however yet still there are some concerns 약간의 걱정들이 있다. There are some worries 걱정들이 있다. 아니까 뒤에 복수 concerns. The most serious one is related 가장 심각한 one은 당연히 concern 대신 쓰인 거고. 가장 심각한 것은 관련되어져 있다. 뭐와? 안전과. 뭐에? of eating those plants. 그 식물들을 먹는 것의 안전과. 그치? 앞에서 나온 건데 related to the safety of eating those plants. 싹 다 앞으로 보내버리고 얘랑 순서 위치 바꿀 수 있지. 그치? 얘랑 뭐랑 바꿀 수 있다고? 얘랑. 편하지? 요거. 더 보이 이지 해피인데 어떻게 바꾼다? 해피 이지 더 보이 주격 보호랑 명사 주어랑 위치 바꾸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되나? related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순서 바뀔 수 있지. 뭐 여기 쉽지. 가장 심각한 원은 is related 관련이 있다. 뭐와? 안전과. 뭐의 안전? 먹는 것에 뭐를? 그 식물들을. 한번 해볼까? 가장 심각한 더 most serious one은 앞에 있는 concerns 대신 쓴 거지. is related 관련이 있다. 뭐와? related 짝꿍이 2야. 2 뭐냐? 가장 심각한 것은 관련이 있다. 뭐와? to the safety였나? 안전과 of eating those 맞다. 정확하다. 자, 가장 심각한 것은 관련이 있다. 뭐와? 안전과 뭐에? 그 식물들을 먹는 것에. 이렇게 바꾸는 다음에 이걸 먼저 외운 다음에 이걸 나중에 바꿔.
혹시라도 만약에 바뀌어서 나오면 얘가 주어절에 있으면 그러니까 related가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된 거야. 같이 움직여서. 그렇지? related가 맨 앞에 있을 경우. 그럼 어렵게 나온 건데 related가 다시 얘기할게. The most가 아니라 related로 문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뒤에 순서별을 하라고 나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Related to safety of eating those plants is the most serious one. 됐지? 이렇게. 그 다음 is related to 요거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당연히 concerned 바뀔 수 있고 그렇지 concerned 이걸 바뀔 수 있고 이걸 바꿀 수 있어 has something to do with가 뭐뭐와 관련이 있대요 생뚱맞지? have something to do with something 생략될 수 있고 have to do with a 앞에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 대체 바뀔 수 있다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은 지적한다 뭐라고? 화성의 토양이 could contain 함유할 수 있다고 자 10번에 contain이고 12번에 sustain이야 이거 바뀌면 안 돼 자 그 다음 contain 시리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contain, retain, sustain 뭐이냐 obtain 뭐 이런 거 restrain 이런 거 있는데 contain 대신에 retain도 그냥 괜찮아 contain 대신에 이게 바뀌어도 틀리진 않는다 그렇지? 근데 contain 대신에 다른 tain 시리즈는 안 된다 retain 말고 둘 다 그냥 함유하다 포함하다 이거 당연히 include 무거운 금속 이게 뭐겠니? 중금속 중금속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고 지적했다 뭐와 같은 중금속이냐? like, unlike로 바뀌면 안 되지? lead 얘가 lead하다잖아 이끌다 근데 얘가 납이라는 뜻이 있어 납 생뚱맞게 납 금속일 때 납 자 이거는 iron iron맨 알지? 철 자, 그러니까 납과 철과 같은 중금속을 함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Which would make vegetables. Make AP야. 이거 빼고 하자. Make AP. 얘가 A고 여기까지가 A야. 그렇지? Which would make. 여기 which 두 단어로 바꾸면 and it. And it. 뭐라고? And it. And it. 이걸로 바꿀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대세로 바뀌면 안 되지? 그지? 계속 지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야채들을 만들 것이다. 어떤 야채들? grown on Mars. 화성에서 길러지는 야채를 만들 것이다. dangerous. 위험하게. 이거 뒤에 ly 붙으면 절대 안 되지. 그지? ly 붙으면 절대 안 되지. 위험하게. 인간의 섭취를 위해서. 인간의 섭취에. 해볼까? 아마 이거 암기하는 거 보여주는 수업은 나밖에 없을 거야. which 두 단어로 뭐라고? and it. which would make A, B. 이거 먼저 쓰라고. A를 B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데 뭐였냐? 내가 까먹었네. which would make. 누가 욕하겠다 이거. which would make A. A를 dangerous.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인데 아씨 뭐였지? 아, 야채들 어떤 야채들 화성에서 길러지는 야채들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섭취를 위해서 짜증나네 다시 할게 자 콤마 위치 대수로 바뀌면 안 되지 would make a b인데 a 자리에 뭐 vegetables 어떤 야채들 grown on Mars 화성에서 길러지는 야채들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Human consume이 consume 이게 소비하다나 섭취하다. 그래서 consumer가 소비자지. 이게 consume이 소비하다나 섭취하다. 이게 명사형이야. 그렇지? 인간의 섭취를 섭취에게. 됐지?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다 얘기했으니까 다 빠짐없이 적고 그대로 외우면 된다. 시험 볼 때 다 얘기할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However, it's pretty exciting. 그것은 꽤 신난다. excited 되면 안 되지. 뭐가? 아는 것이. 뭐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거 that 생략되는데 위치로 바뀌면 안 되지. 왜? 왼쪽에 동사가 있는 종속 접속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여기 2세 진주어는 to know. 여기 2세 진주어는 to grow food, crops. 되지? 음식, 어떤 식용 작물을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은 그것은 꽤 신난다. 뭐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뭐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뭐가? 음식 작물을, 식용 작물을 기르는 것이. In soil, 토양에서. On the red planet, 어떤 그 빨간 그 행성에서, 즉 마르스에서. So we can enjoy. 그래서 우리는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게 그냥 so we can enjoy가 여기랑 병렬구조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것은 신난다. 뭐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걸.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걸. 뭐 상관없어. 문법적으로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 해도 되는데, 좀 생뚱맞아서 해석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꽤 신이 나는 일이다. 그치?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외워볼까? It's pretty exciting. 그건 꽤 신난다. 그것은 꽤 신난다. 아, 내가 독수리라서. To know. 그 know가 앞에 있는 이세 진주어고. That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씨, 뭐가 가능했냐. To grow fruit crops. 아, 음식 작물을 기르는 것이. 자, 이세 진주어. To. 아, 왜 이러지? To grow. Crops, 됐지? 음식 작물을 기르는 것이 in soil, 토양에서. 이런 거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그것은 꽤 신난다. 뭐가? 아는 것은 뭐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뭐가? 음식 작물을 기르는 것이. 어디서? 토양에서. 어디에 있는? 화성에 있는. 자, one day, 어느 날, 언젠가 그 우주 비행사들은 visiting, 두 단어로 to visit로 바뀌어야 돼. 뭐라고? To visit로. 그러니까 형광펜치라는 건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To visit Mars, 화성에 방문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that are 생략되어 있는 거지. That are 다음에 to visit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visiting의 경우는 that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That are to visit? 아, 이것도 되는구나. 그냥 to visit면 화성을 방문할. That are to visit면 화성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이 정도. 그러니까 비투용법이라는 거 있어. 자, 이것도 상관없다. 틀리지 않아다. 자, 그러니까 뭘 바꿀 수 있다고? 한 단어로 visiting. 본문에 원래 이렇게 나왔지? 두 단어로 to visit. 세 단어로 that are visiting. 네 단어로 that are to visit. 그치? 자, 다 알겠습니다. 한 단어로 visiting. 두 단어로 to visit. 여기까지. 세 단어로 that are visiting. 네 단어로 that are to visit. Will be able to sustain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지탱시킬 수 있을 것이다. With that food, 그 음식을 가지고. 됐지? Themselves에서 당연히 selves, s 빠지면 돼, 안 된다? 안 된다. 자, surely, 분명히 그 화성의 토양 실험은 could be a significant step. 중요한 걸음, 단계일 수 있다. Toward building colonies. 어떤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화성을, 아,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향해서. On Mars, 화성에. 요거 한 단어로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지. Settling on. 그치? Settle on이 뭐뭐에 정착하다, 자리잡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단어로 뭐라고? Settling. Settling, 자리잡는 거. 식민지 건설하는 게, 그러니까 식민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일본 연상되니까 무조건 나쁜 거 생각하는데, 식민지가 무조건 그건 아니라고. 그냥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그냥 식민지가 원래 뜻이야. 식민화하는 게. 그러니까 아마존 가서 갑자기 살려면 살겠니? 못 살지. 거길 갖다 개발하는 게 컬러나이즈 하는 거야. 하나 더. 컬러나이징.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컬러니인데 Y 빼고 IZ. 컬러나이즈가 식민지화하다. 그렇지. E 빼고 ING. 컬러나이징. 빌딩 컬러니즈 빼버. 아, 뭐야. 빌딩 컬러니즈 온 빼버리고. 그렇지. 이거 한 단어로 바뀔 수 있고, 한 단어로 요거, 두 단어로는 settling on. 그렇지. 한 단어로 colonizing, 두 단어로 settling on, 세 단어로 building colonies on.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자,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요거 이제 수요일날 보는 거 알지? 잘 준비해 와고. 화이팅! 질문 있으면 얘기하라. 아, 하나 더. 저 항상 저 단어 먼저 외우고 하는 거 알지? 단어 여기 있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모르면, 야, 좀
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단어장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는데, 그지? 잘좀 외우자고. 자, 그럼 오늘날 보자.